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의 평가. 자, 장영진. 자,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열어보시고요. 자, 뭐, 풀이는 안할 텐데, 코멘트, 14번부터 코멘트는 한마디씩 할게. 일단 뭐, 14번인데 있잖아. 14번인데, 분모가 좀 커요. 그죠? 분모가 좀 커요. 6의 3승이기 때문인데, 요거, 14번 치고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확통이 생각보다 뒤에 힘이 실려 있죠? 이런 문제에서도 좀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 자, 확통을 너무 안한 겁니다. 정확하게 맞추시면 되고요. 15번은 계산 과정에서 치환을 해서 2차 함수 정도로 하는 게 좋지. 미분법으로 가면 좀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속력의 최솟값이라고 해서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속력의 최솟값을 구하라는 속력식을 만들어 그 함수의 최솟값 구하는 거지. 치환해서 2차 함수 구조로 푸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 계산력이 좀 부족하면 이 문제 계산을 좀 오래 했을 겁니다. 그치? 그런 조그만 포인트 하나 들어 있습니다. 정답률이 한 70%대 정도 나오고 있는데, 계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덩어리로 묶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뭐, 미분법 문제. 정확한 풀이로 답을 맞추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네요. 17번 확통 빈칸입니다. 번호대가 딱 17번인 거 보니까 확통 빈칸이, 확통 빈칸이 아주 세게 나오진 않았지. 확통 빈칸이 20번까지 출제될 때가 있어요. 그럼 상당히 좀 무게 있는 문제잖아요. 17번에 나와서 일단 다행, 그죠? 일단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첫 줄부터 다 읽으라 그랬어. 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 자연수가 1부터 8까지 있는데, 8개, 딱 자리까지 다 써줬어요. 8개의 자리가 일렬로 준비되어 있다. 저기에 하나씩 대응시킬 것이다. 그런데 사건 AM과 AN이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무슨 사건이냐면 딱 정확하게 K번째, 만약에 네 번째라고 하면 네 번째 자리에는 4보다 작거나 같은 4 이하의 수가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5라는 다섯 번째 자리에는 5 이하의 수가 들어오는 확률을 구하려고 한다. 그 사건을 AM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런데 그냥 그 정도의 확률을 구하는 거면 조금 쉬웠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두 사건이 여기나 M이 4고 N이 5면 여기와 여기에 각각 4 이하, 5 이하가 들어오는 그러한 확률이 사실상 다 독립이다. 독립이 되는 상태를 원한다 이랬죠. 그죠? 독립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거지. 독립이라는 개념 자체를 기반으로 문제가 출제된 게 사실 그게 많지 않거든. 작년 수능에 한번 나왔어요. 이거는 뭘 느낄 수도 있냐면, 6평은 상당할 정도로 한 절반 정도의 의미는 작년 수능 문제, 거기서 다뤘던 주제를 다시 한번 다룰 때 올해 수험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체크한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수능 시험에서 독립 조건이 한번 나왔거든. 그 조건이 다시 한번 나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이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독립이라는 요 조건에 약간 쫄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 외에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거든. 자, 독립이라는 조건을 정확하게 개념을 한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죠. 자, 쫓아가 보도록 하자. 어떻게 되겠니? 자, 그대로 가보니까 이게 수능 지금 확통 빈칸의 특징이거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 중에 수능에 출제되는 확통 빈칸처럼 뭐랄까 정교함이 좀잘 갖춰져 있는 문제가 또 흔치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사건을 규정해주고 그것의 해결 과정, 경우의 수나 확률을 구하는 과정을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줍니다. 웬만하면 20번 정도에 관한 문제는 추론이 좀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20번 앞에 놓이는 문제들은 대다수가 과정이 다 설명돼 있어요. 이 과정을 읽어야 돼. 사전 지식을 통해서 풀 수도 있으나 저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푸는 훈련을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풀이 과정이 다써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을 하는데 훨씬 용이합니다. 자, 어려운 것도 그렇게 뚫어내야 돼요. 무슨 뜻이야? AK는 K번째 자리에 K 이하의 자연수 중 하나가 적힌 카드가 놓여 있고, K번째 자리를 제외한 7개의 자리에 나머지 7장의 카드가 놓여 있는 사건이랬죠. 자, 이걸 그대로 PAK를 계산하는 과정을 밟아보면, 8개의 자리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자리 중에, 뭐 그냥 이걸 K번째라고 하자. K번째 자리에는
K 이하의 자연수 중에 하나가 놓이게 된다는 거지. K 이하니까 1부터 K까지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자. 그리고 나머지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는 나머지 7장의 카드가 들어오면 된다죠. 그죠? 수학적 확률로 묘사했을 때는 전체의 경우의 수가 8팩이고요. 그렇죠? 분명히 두 가지 과정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 여기에는 1부터 K까지. 그러니까 K개가 올 수 있다. 그죠? K개가 올 수 있고 나머지 7개에는 그대로 그냥 나머지를 다 채우면 된다고 서술되고 있으니까 수학적 확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곱셈 정리로 바꿔서 계산해 볼 수도 있지. 여기 곱셈 정리란 단계적인 접근이니까 아 8분의 K가 가능할 거. 8개 중에 K 이하인 K개. 나머지는 뭐 특별한 조건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 보지 않겠어. 그죠? 보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 되죠. 7분의 7, 6분의 6, 5분의 5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곱셈 정리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어떤 것도 좋죠. 확률이 이렇게 난해하거나 심오한 수준이 아닙니다. 자, 가가 인원입니다. 가. 나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아, 이제 곱사건의 확률을 물었어요. 곱사건의 확률은 n번째도 그러하고 n번째도 그러할 확률이죠. k라고 일반적으로 지금 풀어놨잖아요. 근데 n번째도 그렇고 n번째도 그러하다. 그치? 모두 그러하다. 그러한 확률을 계산해봐라 그랬지. 편의상 또 mn의 대소를 정해줬어요. m을 n보다 작은 것으로 정의했을 때 p에 a의 m, 곱사건 a의 n 요 녀석의 확률을 한번 계산해봐 이랬죠. 이것의 계산 과정이 다 서술돼 있다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걸 읽는 걸 귀찮아하면 안 돼요. 지금 뭐 국어도 비문학 독해, 아 이번에 비문학 좀 쉽게 나왔다면서. 그래요? 사실 선생님은 이제 안 봐요 사실 그걸. 예전에 그래 봐야 뭐 우리말 아니야 이렇게 얘기 한번 했다가 학생들이 진짜 화를 내더라고. 뭐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든지.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도 문장을 못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 정도 문장을 읽어내야 돼요. 자, 아, n번째 자리부터 안 치는구나. n번째 자리, 이거 이제 m이라고 하자. n번째 자리에는 m 이하의 자연수가 적힌 카드를 하나 놓고 그리고 n번째 자리에 n 이하의 자연수 중 n번째 자리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가 아닌 자연수가 놓여 있고 이렇게 돼 있죠. 확실하게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는 수학적 확률보다 곱셈 정리가 좀 나아 보여요. 곱셈 정리. 저 문장까지 써보면 8개 중에 n번째 자리니까 n 이하의 자연수를 하나 놓을 수 있고 그 뒤에는 n번째 자리인데 n번째 자리에는 이제 7개 중에 뭐라고 해야 돼요? 7개 중에 n 이하인 건 당연해요. 규칙이 그러니까. 그런데 n 이하인 것 중에 앞에 m이란 걸 이미 하나 놨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n이 아니라 n-1이 한다. 이게 포인트네. 그치? 원래 앞에 있는 사건을 규정하지 않았으면 그냥 8분의 n이었을 텐데 하나를 놨기 때문에 전체의 경우에서 하나 줄고 아 분자에서도 n 이하인 게 확실한 m이죠. n 이하인 게 확실한 n이지. 그러니까 m이 더 작으면 n부터 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하나 확실히 줄어드는 게 맞으니까 요거를 잘 느꼈으면 그냥 푼 거야. 얼마가 된 거야? 그냥 8 곱하기 7분의 m에 여기서는 곱셈 정리 표현으로 전환해서 그냥 나머지 부분은 계산 안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물론 서술은 돼 있어. n번째와 n번째의 자리를 제외한 6개의 자리에 나머지 6장의 카드가 놓여 있는 사건. 끝까지 정확한 서술을 해주고 있지? 저것은 여기에 6팩분의 6팩을 써준 겁니다. 그지? 사실상. 그지? 우린 그걸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나 했잖아. 그지? 다 됐고요. 이제 독립의 정의 혹은 성질을 결합시키면 되죠. 쓰고자 하는 성질까지 다 제시해줬어. 사실 이건 과도한 친절인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그치? 독립의 정의와 성질을 이해하고 나면 요 계산은 우리가 알아서 해도 될 텐데 그것까지도 알려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의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58%야 지금. 이게 앞에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배치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힘이 좀 빠지고 여기서 뭔가 좀 아, 뭐 여기까지 나는 뭐 안 되나 봐 막 이러면서 막 좌절 모드로 진입한 게 아니라 16번까지는 대단하진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킬러급 문제를 처음 만난 건데 정답률이 58%인 건 확통 학습량이 적다밖에 아직까지 적다밖에 이렇게 별다른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만큼 올라갈 거고 전체 정답률은 아주 높이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 확통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세요. 자, 그렇구나.
이제 적용해라. 따라서 P A의 M과 P A의 N을 곱해서 P A의 M 곱사건 A의 N과 같게 하려면 구해놨죠. K는 자연수 1부터 8까지 대응하는 거니까 8분의 M 곱하기 8분의 N은 8 곱하기 7분의 M N-1이 된다. 그죠? 그대로 적용했고 자연수들이니까 뭐 가차없이 약분해도 됩니다. 약분하시고 이것도 약분하시고 남은 건 N에 대한 방정식이 됐네요. 그죠? 곱하면 7N 곱하면 8N 마이너스 8이니까 어? N이 8이야? 아 그렇구나. 큰 수는 가장 큰 수인 8이어야 한다라는 결론인 거지. 그치? 그때 MN의 순서상이니까 MN의 순서상은 그래? N을 8로 N을 8로 고정시켜야 하니 M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다에 들어갈 수치는 얼마가 되는 거야? 7가지다. 그치? 7가지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죠. 예상보다 정답률이 낮았어요. 선생님 보기에는. 예상보다 정답률이 낮았다. 자, 확통 빈칸 형식에 적용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확통의 학습량이 확실히 좀 적어 보인다로 결론 내리겠습니다.